안녕하세요. 정윤희의 책문화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일상에서 만난 예술 같은 유럽의 도서관 이야기를 담은 그 도서관은 감동이었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경미 저자가 썼고요. 카모마일 북스에서 출판됐습니다. 먼저 신경미 저자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알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척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의 서재나 책꽂이부터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유학을 따라 세 명의 딸과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전업주부로 살면서 넷째 딸을 낳았고요. 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대단한 것이 없어서 추억을 남겨주고자 포스트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브런치 작가로까지 활동을 넓혔습니다. 본래 글을 쓴 목적은 육아의 고된과 주부 우울증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한글학교에서 수년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거의 매번 도서관과 서점에 들렸고, 그때 함께 나눈 대화와 시간은 아름다운 서사가 되었습니다. 4명의 딸과 함께 성장하는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즐거움입니다. 저서로는 시간을 파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감동이었어. 신경미. 프롤로그. 도서관에서 꿈꾸는 아름다운 일상. 예술로의 초대. 도서관이 이렇게 멋져? 어쩜 이렇게 도서관이 이쁠까? 너무 근사하니 이건 도서관이 아니라 예술이지. 암, 예술이고 말고. 네덜란드와 인근 유럽 국가에 도서관을 갈 때마다 절로 터져나온 감탄의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도서관을 가도 그 도서관만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예술이다. 그러다 보니 유럽 도서관이 예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축미와 디자인의 아름다움만 보고 감동하여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을 비롯하여 몇몇 지역사회 도서관들을 이용하다 보니 체험적으로 알게 된 네덜란드의 문화와 가치관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네덜란드의 문화와 가치관을 알게 되니 도서관에 스며든 것들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네덜란드인의 삶을 공유하다 보니 그들의 미의식과 일상을 소중히 살아가고 가꾸는 섬세함이 제 몸속에 알알이 박혔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스쳤던 네덜란드인들은 매일의 일상을 아름다운 예술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주는 하루아침에 뚝딱 쇼하면서 내보여주는 과시성 잔재주가 아니라 진득하게 삶을 살아내온 알짜배기 무기였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한민복 시인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시를 읽었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첫 구절을 대하니 숨머짐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경계에 꽃이 필수 있구나. 그 식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 활짝 핀 꽃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싶어 잠시 행복했습니다. 화훼 강국 네덜란드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풍경 중 하나는 꽃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네요. 마트에 가도 꽃, 옆집 창문에도 꽃, 문 열고 나가면 길가에 꽃. 들어가는 모든 건물마다 안에는 꽃들과 초록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신나게 누비며 창밖에 펼쳐진 환상적인 튤립 꽃밭, 노랑이 넘치는 유채꽃밭. 그런 만개한 꽃은 건축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줄곧 볼수 있었습니다. 17세기 건물인지 집인지 모르겠는 은행, 도서관인지 공장인지 알수 없는 건물,
과거 호텔이었는지 감옥이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근사한 건물, 꽃집인지 서점인지 모를 상점, 미술관인지 데코샵인지 헷갈리는 박물관, 식당인지 디자인샵인지 애매한 가게. 그것들은 이질적인 것들이 묘하게 어울려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공간들이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진 곳에서 또는 경계가 중첩된 곳에서 확장된 애매모호함을 담보로 한 신비하고 신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설렘이 있었고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만 맡을 수 있는 꽃향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유명 도시에 방문하여 랜드마크를 보게 되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들을 모델 삼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조건 봐야 하는 세계 건축물이 눈앞에 있으면 역시나 무조건 사진을 마구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뒤로한 채 바쁘게만 찌들찌들하게 살았구나. 아기자기하고 특색이 있고 가지각색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들을 보며 탐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의 집에 꾸며진 장식품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멋진 건물의 겉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에 반하고 곱게 디자인되어 세상에 선보인 수많은 제품들을 보며 깜찍한 소유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축과 디자인의 힘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아가게 되었네요. 행복감을 누리게 만드는 공간의 중요성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네요. 일상의 힘겨운 얼룩들을 지우고 수정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의 시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 작품들을 많이 감상했습니다. 황송하게도 네덜란드와 인근 유럽 국가의 미술관에 걸린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말로만 듣고 교과서에서만 보던 명화를 눈앞에서 보는 신기함을 넘어 그 작품 속에 뭉근히 녹여진 네덜란드인들의 숨결을 같이 더듬을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회화에 유독 풍경화나 정물화, 장르화가 많았습니다. 이는 현실지향적인 그들의 가치관이 회화 속에 드러난 것이며 그동안 중세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 중심의 미술에서 벗어난 일대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예술가들은 이전의 왕이나 교황과 권력가들 편에 서서 활동하던 것에 과감히 비켜나 자연과 현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일반 대중과 시민들은 요원하기만 했던 예술을 더욱더 친근해지고 가까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사상가이자 미학자인 치베탕 토도로프는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이 바로 예술가들이 일상 세계로 눈을 돌리며 일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게 된 것이라고 그의 책 일상 예찬에서 간명하게 서술합니다. 무역업이 발달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자 삶 가운데 여유를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 자아식이 자라납니다. 주변국 사이에서 일찌감치 관용의 정치를 하던 네덜란드인은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에 속도를 냈습니다. 서구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현실 세계를 예찬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예술 세계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현실 세계를 이루는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회화의 소재가 될 만큼 충분히 아름답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할스, 렘브란트, 베르메르, 얀스텐과 피테르드 호흐와 같은 걸출한 화가들의 장르화 작품 속에 뭉근히 녹아든 일상 예찬의 시도들은 후대 화가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반 고흐는 지독하리만치의 자신의 내면을 깊게 바라보고 탐구하고 매달려 삶의 본질을 자신만의 색채와 결로 표현했습니다.
반 고흐의 수많은 작품과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다량의 편지를 보면 익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상과 신적 세계가 현실에 뿌리 박은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그려낸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의 일상생활이라는 무한히 다양한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이 바로 매일 감탄하고 감동해야 하는 대상임을 미술 작품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친숙하고 소소한 공간에서 만나는 삶의 본질과 진실, 일상의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준 17세기 화가들의 선구자적 시도가 면면이 이어져 네덜란드 곳곳에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향유하도록 돕는 거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이루어갑니다. 아름다움이란 매일 반복되는 우리네 일상의 소박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아름다움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가꾸고 유지하도록 유기적으로 도와주는 연결망으로서의 어떤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도서관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그들은 도서관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행복한 공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에 들어온 예술 같은 도서관 여행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1부에서는 무너진 혹은 사라지고 망가진 건물에서 어떻게 새 생명이 움트는지를 보여주는 재생 건축물로서의 도서관을 탐색합니다. 미스매치의 비상한 효과를 알고 있는 그들이 낯선 익숙함과 익숙한 낯섦을 어떻게 건축으로 기묘하게 표현하는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부에서는 공간의 위대한 힘과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을 여행하면서 적절한 삶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공간은 어디인가? 공간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도서관을 두리번 거닐다 보면 누가 그 공간의 주인인가? 라는 기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동시에 일상에서 신미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배움터로서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간이란 소통과 공감을 통해 통찰이 이루어지고 이전과 다른 창조적 영감이 이루어지는 공감의 장소다 라고 언급한 유영만 교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부에서는 뉴욕대학교 사회학자 에릭 크라이넨버그가 역설한 불평등과 고립을 넘어서는 연결망의 힘이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민주사회의 미래는 공동이 모이는 장소, 즉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바탕으로 세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 머물면서 집단 간 경계가 확장됩니다. 직접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꾸준히 만나고 교류할 때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유대관계가 형성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제가 잠시 머물기만 해도 황홀했던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작은 행복감을 누렸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으며 소소한 소속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언어를 배우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각종 전시나 문화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하고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웃거리고 강연을 듣는 등 질 좋은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사실이 그저 지금 생각해보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도서관은 도서관 그 이상이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기도 하고 도시의 거실이며 무한한 배움과 즐길 거리가 넘치는 화수분이었습니다. 애초 도서관이 어떤 공간이었나를 자연스럽게 되묻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경계의 모호성은 쌍방향 확장이라고들 합니다. 여기서 모호성은 아리송함이 아닌 경계의 확장인 동시에 상호 확장된 것이라고 건축학자들은 말합니다.
수직적 사고가 아닌 수평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경기에는 대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만남이 꽃피는 꽃처럼 피어나는 접점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꽃이 주는 아름다움, 일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누리며 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가처럼 살도록 만들어주는 행복한 공간, 바로 그 도서관으로 함께 여행하기를 두 손 모아 이 책을 대하는 당신에게 손 내밀어 봅니다. 2021년 9월 작가 신경미. 네, 오늘은 일상에서 만난 예술 같은 유럽의 도서관 이야기를 담은 신경미 작가의 그 도서관은 감동이었어 책 속에서 프롤로그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희의 책문화TV였습니다.